90년대부터 영화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영화계로 진출하는 모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늘씬한 몸매와 개성 있는 얼굴로 남성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지금부터 영화에서 파격적인 노출 장면을 찍은 170cm가 넘는 모델 출신 배우들을 알아보자. 1976년생으로 인하공전 항공운항과를 졸업한 김태현은 90년대 모델 사관학교로 불렸던 모델라인 출신이다. 모델라인 시절부터 잘 빠진 몸매와 개성 있는 마스크로 주목을 받은 김태현은 1999년 한국 영화 역사상 가장 노출 수위가 높았던 영화 거짓말로 스크린 데뷔에 화제를 모았다. 영화 거짓말은 외설 논란으로 작가가 구속까지 됐던 소설 4개 거짓말을 해바를 원작으로 한 영화로 개봉 전부터 충격적인 노출 장면으로 인해 언론에서 크게 다룰 정도로 정말 파격적인 영화였다. 영화 속에서 김태현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충격적인 노출 연기를 보여줘 대중들을 놀라게 했다. 당시 수많은 남성들이 거짓말을 보기 위해 컴퓨터 앞에 앉으면서 컴퓨터 보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김태현은 거짓말 이후 섭외가 잘 되지 않았고 연기자로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2010년 이후 근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1977년 주한미군 출신 스페인계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이유진은 1998년 슈퍼모델 선발대회 출전을 계기로 연예계로 들어왔다. 2001년 시트콤 여고 시절로 인기를 얻었고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 예능에 출연하며 전성기를 보냈다. 하지만 2004년 음주단속 과정에서 경찰 폭행 논란을 일으키며 몰락의 길로 들어섰고 방송에서 더 이상 이유진을 볼 수 없게 됐다. 이후 몇 년간의 자숙 기간을 거쳐 연기자로 복귀했지만 대중들의 외면을 받았고 2017년에는 영화 덫에서 파격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여 오랜만에 대중들의 관심을 받았다. 당시 이유진은 영화에 꼭 필요한 장면이기 때문에 노출 장면을 찍었고 제대로 연기를 보여주기 위해 19금 영화를 엄청 많이 봤다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지만 영화는 성공을 거두지 못했고 이유진도 2018년 이후 작품 활동이 거의 없는 상태다. 1968년생인 박영선은 우리나라에서 대중과 언론으로부터 스타 소리를 들은 최초의 패션 모델이다. 어렸을 때부터 큰 키와 인형 같은 얼굴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자란 박영선은 중학교 때 데뷔해 1990년대까지 국내외 유명 패션쇼에서 메인 모델로 활약했으며 특히 최고 스타만 출연한다는 앙드레긴 패션쇼에 빠짐없이 등장한 당대 최고의 패션 모델이다. 이런 인기를 바탕으로 영화와 드라마에도 출연하게 됐고 1995년에는 영화 리허설 주인공으로 캐스팅돼 당대 최고의 배우이자 터프가이였던 최민수와 정말 파격적인 진한 연기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당시 남성 관객들은 영화 자체는 기대해야지만 박영선의 쭉 뻗은 완벽한 몸매를 감상할 수 있어서 티켓값이 아깝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최근에는 예능에 가끔씩 출연해 근황을 알려주고 있다. 1967년생으로 어릴 때부터 바르기 남달랐던 진희경은 1987년 대학교를 중퇴하고 모델 활동을 시작했다. 1989년부터 4년 연속으로 탑모델상을 수상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모델 중 한 명이었다. 175cm 강력한 피지컬과 개성 있는 마스크로 주요 패션쇼에서 메인 모델로 활동했고 이러한 유명세를 바탕으로 TV 광고도 많이 찍었다. 이후 슈퍼모델 선발대회를 통해서 이소라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조금씩 하락세를 타기 시작한 진희경은 1994년 영화 커피카피코피로 연기자 활동을 시작하며 다수의 드라마와 영화에서 주조연급 배우로 활약했다. 1998년에는 제목부터 남성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영화 모텔 선인장과 처녀들의 저녁식사에서 관능적인 노출 연기를 선보여 많은 화제를 모았다. 최근까지도 다양한 작품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1980년생인 이화선은 2000년 슈퍼모델 선발대회에서 입상하며 연예계로 들어왔다. 처음에는 연기 활동보다는 예능에 주로 출연하며 쭉 뻗은 각선미와 털털한 입담으로 대중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배우 데뷔작인 골뱅이를 포함해서 주로 시트콤 위주로 연기 활동을 했는데 모델 출신답게 큰 키와 풍만한 몸매로 남성 시청자들의 시선을 끌었다. 그리고 마침내 2007년 색 즉시공투에서 화끈한 노출 연기를 선보여 오랫동안 이화선의 속살을 궁금해하던 남성 팬들의 갈증을 풀어줬다. 이후 자신의 장점을 살려 화보를 공개해 환상적인 S라인과 늘씬한 몸매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감탄을 자아내게 했다. 최근에는 연예계 생활보다 카레이서로 활동하는 등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990년생으로 2008년 모델 선발 프로그램인 체크잇볼에 출연해 첫 회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이송은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대중들에게 처음 얼굴을 알렸다.
이후 패션 모델로 활동하며 섹시함과 귀여움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모델로 평가를 받으며 인기를 얻었다. 이러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2010년에는 어릴 때 꿈이었던 배우로 데뷔했다. 연기자로 데뷔한 후 여러 작품에 출연했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이성은 2014년 마담뺑덕의 주연으로 출연해 신인 배우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노출 연기를 선보여 화제를 모았다. 영화 속에서 이성은 정우성과 살을 맞대며 농두짓게 격정적인 장면을 촬영해 남성 관객들로부터 기립박수를 받았다. 마담뺑덕으로 주요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수상하며 충무로가 주목하는 배우로 성장했고 최근에는 다양한 작품에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